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건데요. 우리 몸에 구성하는 지방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칼로리를 연소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갈색 지방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칼로리가 축적되어 쌓이는 백색 지방. 맞습니다. 이 모유의 유산균이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여주는 일을 하는데요. 실제로 고당분의 식이를 먹던 이제 쥐에게 10주간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알 17을 이제 줬어요. 즉 모유 유산균을 투여했더니 이 모유 유산균을 안 준 쥐보다 백색 지방의 크기의 사이즈가 약 35%나 감소했어요. 오, 아니 3분의 1 정도네. 아니 10주면은 우리가 두 달 반 정도인데 두 달 반 만에 지방 사이즈가 그렇게나 감소하는 게 이게 가능해요? 아니 이게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준 유산균이 내 몸에 와서 아이의 신진대사를 높이겠어요? 낮추겠어요? 높이죠. 높이겠죠.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라토바실루스 가세리 비엔알 17균이 장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아, 내 몸에 있는 지방이나 이런 당분 이걸 가지고 빨리 신진대사를 해라 라고 이렇게 깨워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진대사의 세포 호흡을 활성화시켜준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에 지방이 분해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또 살도 빠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지방의 대사가 활발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김혜경 씨가 하신 그 비법이 뭐 운동도 하시고 관리도 많이 하시지만 이 모유 유산균? 이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라클푸드는 확실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락토바실루스 가세리 비엔알 17이 체중 감량에 진짜 도움이 되나? 이런 실험이 있어요. 비만한 성인 남녀 6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쪽 그룹에만 이 유산균을 12주 동안 섭취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섭취한 그룹에서만 석 달이네. 체중, 허리, 엉덩이 둘레가 모두 감소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